오늘 역사 속에 살아는 황제를 오줌세례로 휘어잡아 중국 3대 악녀가 된 가난풍 이야기입니다. 가난풍은 진해제 사마충의 황후이자 아명은 시로시오는 혜황후인데 아버지는 가충, 어머니는 곽괴로 하동군 양능현 사람입니다. 진서에 소개된 일화에 의하면 가충의 딸은 검은 얼굴에 키가 작달막한 추녀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가난풍이 아니라 원래 간택하려고 했던 가난풍의 동생 가우였습니다. 진무제 사마염이 태자비를 고를 때 당시 권신이었던 위관과 가충의 딸을 두고 저울질을 할 때 최종적으로 위관의 딸을 고르고자 신하들을 불러두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위씨의 딸은 풍채가 크고 살이 희고 고우며 위씨의 집안은 대대로 지혜로워 그의 딸 역시 어질고 지혜를 겸하고 있다. 반면에 가씨의 딸은 키가 작고 피부는 검고 거칠며 상이 좋지 못하다. 경들은 어떠한가? 가충은 자신의 딸이 위관의 딸보다 어질지 못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 그의 처 곽괴가 무원왕후 양염에게 뇌물을 먹여 권신인 순회와 순욱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순회와 순욱은 사마충이 워낙 배치라서 미인이 황태자비가 되면 나중에 바람날 것이지만 가충의 딸은 추녀임을 알고 있어 배치 남편에게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충의 딸이 더 좋다고 진무제를 설득했고 결국 진무제는 가충의 딸을 훗날 진해제가 되는 사마충의 태자비로 책봉하게 됩니다. 원래 가난풍의 여동생이자 사마충보다 한 살 어렸던 가우를 태자비로 삼으려고 했지만 가우가 나이가 어려 성인 옷을 입지 못해 가난풍이 내정되었답니다. 그리고 순회와 순욱의 생각과 달리 가우 대신 간택된 가난풍은 후일 이 배치 남편에게 만족 못하고 애인을 두게 됩니다. 여보, 저 아이는 너무 어리고 너무 말라 장차 국모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어? 태자가 아직 어린이 며느리라도 성숙해야 보필을 할 수 있지 않겠어? 당시 가충의 여식 가우는 겨우 12살로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삐쩍 말라 왕자도 제대로 생산하기 어려운 체형이라 진무제는 간곡하게 아내를 설득했지만 황후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황후는 가충 집안이 외척으로서 적합하다고 고집을 부려 무제는 황후 설득에 진땀을 흘린 것으로 가충의 집안은 대대로 중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뼈대 있는 문벌 가문이었습니다. 가씨 집안은 육아를 이루는 공자 맹자, 순자 등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일조를 한 부우 중 한 가문으로 태자비 자격에 손색이 없으나 국모로서의 자질을 보면 흠집투성이었습니다. 수분 공급이 안 돼 찌그러진 사과 반쪽을 엎어놓은 듯한 엉덩이에 뒤뚱거리고 걷는 걸음걸이를 보면 앞에서 보고 연민의 정이 붙었던 정마저 뿌리째 빠져버릴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앞모습이 우아하거나 아름다운 것도 아닌데 납작코에 뱁새 눈꼬리에 귀는 짝 끼어 입은 합죽이니 어느 누구인들 좋아할 구석이 없는 여인이 가우였습니다. 그러나 황후는 며느리감으로 가우가 최적격이라고 한치도 양보할 태세가 아니었는데 사실 가오의 장점만을 따지면 국모감보다는 여성학자로 키우면 좋을 꿈나무였습니다. 그녀는 한번 보면 무엇이든지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 신동으로 불리고 있으며 집안은 전통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어 언제 어디서 황족의 반열에 올려놔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황후는 그것을 노리는 것인데 머리는 좋고 미모는 없으니 황태자가 조강지처라 해도 멀리할 것이 명약 관화의 며느리의 머리를 빌려 기회가 닿으면 수렴청정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황후의 꿈은 황태자보다 두 살이나 연상인 언니 가난풍을 며느리로 간택해 허무하게 깨지고 말았는데 언니는 동생과 딴판이었습니다. 가씨 집안의 먼 조상은 동이족의 후예로 가까이는 고구려 왕족의 후예라고 하는데 헌칠한 키에 패기 넘치는 기상과 기마민족 특유의 기질은 누가 봐도 동이족 후예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난풍이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다고 아버지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며 딸이 아닌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항상 아쉬워했습니다. 그녀는 동생과는 다르게 서씨와 왕소군 그리고 조비언의 장점만 빼어 닮아 사마충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는데 그녀는 동생 가오의 머리만은 못하지만 여느 여자와는 비교가 안 되게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섹시한 몸짓과 뛰어난 가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잡음을 잠식할 듯한 매력적인 음성의 남정네들은 사족을 못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튼 이렇게 가난풍은 권신이었던 아버지 가충 덕에 270년인 당시
15세의 나이로 사마염의 아들인 13세의 사마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가난풍이 사마충을 사로잡은 야사. 사마충은 가난풍과 결혼한 후 여인의 향기에 빠져 문밖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데 황태자는 몸이 허약해 첫날 밤부터 여인에게 주도권을 내주었습니다. 가난풍은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갖고 싶었으며 황태자는 수세적 자세에서 음락을 즐기려는 마음이 서로 통해 어느 화창한 봄날 꽃과 나비가 짝을 이루듯 역할 분담을 했던 것입니다. 황태자는 몸이 허약하다는 핑계로 과도한 섹스보다 변태성욕이 있었는데 즐거움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오줌을 싸는 일명 물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여성 상위에서 황태자가 오르가즘에 다다랐을 때 가난풍이 참았던 오줌을 아랫배에 힘을 주고 싸는 것으로 이때 황태자는 유토피아의 즐거움을 만끽해 가난풍에게 그때마다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가난풍이 첫날 밤에 너무 긴장해 하루 종일 오줌을 참고 있다. 황태자가 사정을 할 때 그 자극으로 참았던 오줌이 그만 폭포수같이 쏟아졌었습니다. 당황해 어쩔 줄 몰라하는 가난풍을 황태자는 빙그레 웃으며 알몸의 여인을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위로하고 옆에 있는 수건으로 가난풍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목욕탕으로 갔답니다. 그 후론 그들은 교대로 상대방이 즐거움을 표시하면 오줌 세례로 답례를 해 쾌감을 배가시키곤 했지만 그 같은 즐거움만으론 가난풍은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낮엔 요조숙녀풍으로 고전을 독파하며 사랑의 아름다운 세계와 즐거운 상황을 각인하고 밤엔 그 각인된 상황을 실제로 체험하고 싶으나 사마충으론 그 욕정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태자는 하룻밤을 자고 나면 며칠을 비실비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아무리 주도권을 여인에게 준다 해도 기초 체력은 소모되기 때문으로 가난풍은 남편이자 황태자인 사마충을 속으론 업신여겼습니다. 사마충은 볼품없는 체구의 밤일마저 소화하지 못하는 반면 가난풍은 중원에서 적진을 향해 적토마를 달리듯 무자비하게 운우지정을 즐겨 위에 있는 여인보다 밑에 있는 남정네가 더 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게다가 사마충은 오르가즘이 빨라 가난풍이 일합을 즐길 때 수도 없이 사랑을 만끽해 새벽녘엔 녹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풍은 그 같은 사마충의 상황을 꿰뚫어보고 한 번의 사랑을 나눌 때 녹초를 만들어 정을 떼서 발길을 뜸하게 하라는 작전을 폈습니다. 사마충도 색을 너무 밝히는 가난풍이 마음에 들지 않으나 후사는 적통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몸이 따라주지 않는 자신에 대해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첫날 밤 활화상 같았던 둘 사이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식어갔는데 어느 초가을 궁골들에 낙엽이 눈송이같이 떨어지던 날 사마충은 오랜만에 가난풍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황태자가 올 것을 미리 알고 누드 상태에서 코를 중심으로 왼쪽 몸 전체에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엔 연꽃, 가슴엔 장미꽃, 그리고 다리엔 칡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내 인연 오늘도 반쪽 화장을 했느냐? 화장을 하려면 얼굴 전체를 할 것이지 어째서 반쪽만 했느냐? 내년의 얼굴은 그 반쪽만 얼굴이더냐? 내가 내년을 어여쁘게 생각했는데 내년에 하는 짓이 더 이상은 볼 수가 없구나. 혜재는 오늘은 또 다른 즐거운 밤을 보내리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는데 가난풍은 코를 중심으로 왼쪽 얼굴만 화장을 화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두 살이나 위어서 혜재가 항상 못마땅해 하고 있었는데 반쪽 화장을 보고는 그동안 꾹꾹 참았던 우려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혜재는 가난풍에 비하면 뎁새와 봉황의 관계라서 가난풍은 태자비가 된 후 언제부터인가 반쪽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짝수날은 왼쪽 얼굴, 홀수날은 오른쪽 얼굴에만 화장을 하는 것인데 혜재가 자주 오지도 않지만 오는 날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반쪽 화장을 했습니다. 황후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공개석상엔 거의 불참했는데 만만한 가오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다 큰 호랑이가 들어와 오히려 며느리 기세에 황후가 가위에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며느리의 정원에 빠져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우물한 개구리 노릇을 하고 있어 수렴청정의 꿈은 깨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난풍이 놓칠 리가 없었는데 아들은 향해 정원에서 잠자게 하고 시어머니는 우루아병을 앓게 한다는 작전이었습니다. 가난풍은 사마충의 묵시적 동해 아래 외간남자와 미래를 하는데 사마충은 한번 하면 2에서 3일은
혼백을 잃은 사람처럼 있어 화라산 같은 정염에 불꽃을 잡아줄 다른 사내가 그녀에겐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그것을 사마충은 알고 있었으나 반쪽 화장만은 더 이상 용납이 안 됐는데 반쪽 화장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황태자로서가 아니더라도 사내대장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벼르고 있었는데 반쪽 화장을 계속 볼 것인지의 여부를 결론 지으려는 장부의 냉철한 칼날로 사마충의 손엔 장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내 인연 오늘은 내년과 나 사이에 누군가 확실하게 자기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내년을 예쁘고 곱게 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이제는 더는 두고 못 보겠구나. 내년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어. 장검은 가난풍이 목에서 오른쪽 유방을 지나 향해 정원을 향해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으나 가난풍은 미동도 하지 않으며 사마충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황태자도 이번만은 물러서지 않으려는 듯이 두 눈에 쌍심지를 받고 가난풍을 금방이라도 단칼에 목을 벨 듯이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밖에 누구 없느냐? 당장 물을 가지고 와 인연에게 물 세례를 하거라. 내 인연이 맨살을 오늘은 기어코 버리라. 궁녀들의 물세례를 받은 가난풍의 누드는 가히 중국 천하 으뜸으로 물이 방바닥에 흥건히 고여 유리를 깐 것 같이 불빛이 반사돼 가난풍의 알몸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반쪽 화장을 했을 때에는 울긋불긋해 그녀의 아름다움이 반감됐으나 화장이 지워져 온전한 아름다움은 처음으로 보는 것으로 황태자의 장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검을 여차하면 휘두를 생각을 했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황태자는 장검을 무릎 아래로 떨구고 가난풍의 품에 머리를 묶고 소리내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풍은 모든 상황을 예견한 듯이 처음부터 황태자의 행동에 반응을 하지 않은 채 생굴처럼 앉아있었고 그 후 그녀의 기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황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가난풍은 질투가 심해 몇 사람을 죽였고 임신한 시첩에게 창을 던져 칼날에 맞아 유산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사마염이 화가 나서 낙양 북서쪽에 있던 금용성을 수리하고 가난풍을 폐비시켜 그곳에 유폐하려고 했지만 순욱, 풍담, 양효, 조찬 등이 어려서 그러니 나이 먹으면 나아질 것이라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혼한 황자 사마충이 워낙 백치이고 어리석은 인물이라 황제 사마염이 나라를 망칠까 불안해서 아들보다 자기 동생인 제왕 사마유에게 권좌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유가 독살을 당하면서 이것은 무산되었는데 가난풍이 독살했다고 추측되긴 하지만 확실한 증거나 기록은 없습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결론적으로 사마유의 죽음 하나 때문에 서진은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데 물론 창업 당시부터 썩은 나라라 사마유가 살아봤자 별로 오래 갔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습니다. 무튼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권좌를 물려줘야 했던 사마염이 나라를 맡길 만한지 시험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해 사마충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게 합니다. 그러나 가난풍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장홍에게 뇌물을 먹이고 시험 답안을 대신 쓰게 해서 황제를 속여 안심시키고 사마충을 정식 황태자로 인정하게 만듭니다. 거기다 사마충의 아들이자 황손 사마힐이 총명한 것을 보고 사마염은 안심하고 말았습니다. 사마염이 죽고 290년에 사마충이 황제가 된 뒤 선제의 외척인 양준이 국가 대권을 쥐자 291년에 가난풍은 초왕 사마의에게 밀서를 보내 군대를 이끌고 황도로 올라오게 해 양준과 그 일족을 죽입니다. 또한 사마의를 영태자솝으로 임명했다 모함을 씌워 죽이고 마침내 나라의 대권을 차지했고 양준의 딸이자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무도왕후 양지를 패서인하고 친모인 방씨와 함께 감금했다 처형했습니다. 양지는 어머니를 구명하고자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통곡하면서 시어머니 체면의 며느리에게 수첩을 자칭하고 머리를 조아려 가며 어머니를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가난풍은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결국 방씨가 처형당한 뒤 절망한 양지는 곡기를 끊고 스스로 굶어 죽었는데 이 일은 가난풍이 대단히 배은망덕한 일을 한 것입니다. 태자비 시절 가난풍의 투기가 매우 심해 사마염이 패서인하려 하자 양지가 이를 말리고 가난풍에게는 행실을 반듯하게 하라고 여러 번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풍은 이것이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도와준 것인데도 알지 못하고 황후가 무제에게 참소의 자신을 깎아내리는 줄 알고 원한을 품어 이렇게 잔인한 처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양태우가 굶어 죽고 나니 무섭긴 했는지 저승에서 선제에게 호소할까 두려워 시체를 거꾸로 엎어서 빈소를 차렸고 귀신 쫓는 부적과 약물 등을 쓰기도 했습니다. 남편인 황제는 어리석은 배치였으므로 정치는 모두 가난풍이 대신했으며 밤생활도 황제는 고자처럼 혼자 놀이를 시키고 그녀는 미소년이나 무관, 궁중의원들과 놀아나며 음란한 사생활을 즐겼습니다. 미소년들은 밤에 몰래 거리에서 보쌈해와 침소로 데려와 즐긴 뒤 바로 목 졸라 죽여서 상자에 넣어 강에다 버렸는데 얼마나 심했는지 가난품과 협조 관계였던 감호, 배위, 장화 등이 고뇌할 정도였습니다. 관련 일화로 낙양성 남쪽의 어느 미소년이 가난풍에게 끌려갔는데 가난풍이 그를 특히나 아껴 죽이지 않고 비싼 선물들을 주며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갑자기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자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가난풍이 드물게 살려준 이로 알아채서 풀어줬다고 합니다. 299년에 산기상시 가밀이 동궁에서 강의할 때 태자 사마힐에 대해 오만하게 굴자 성도왕 사마영이 이를 보고 질책했고 가밀이 이를 얘기하자 사마영을 쫓아내 평북 장군으로 업을 지키게 했습니다. 가밀은 태자 사마힐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 반역의 뜻이 담긴 글을 쓰게 했고 그 글로 모함해 사마휼을 폐태자로 만들었는데 가난풍은 사마휼을 약짓는 절구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자 사마힐이 살해당한 것이 계기가 되어 다른 황족들과 제후들이 일제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300년, 마침내 조왕 사마륜과 제왕 사마경이 군대를 이끌고 황도로 입성해 가난풍을 붙잡아다 폐위시켰고 여름 4월 9일에 금용성에서 독인 금설주를 마시고 자결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가난풍은 독약을 강제로 마시고 사마륜을 역적이라고 비난하며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그녀의 일족은 멸족당했고 이 반란이 팔왕의 난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망할 당시 가난풍의 나이는 44세였는데 아들은 없었으며 딸만 5이 있었고 가난풍이 주살된 후에는 상서우 복사 양현지의 딸 양씨를 황후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죽은 뒤에 온갖 육설을 다 먹는 가난풍이지만 역사서에는 비록 암주와 학후의 조정이라고 간주하기도 하나 천하는 이와 같이 편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백성들 살기에는 좋았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가난풍 시절에는 학정은 없어 즉 백성들만큼은 착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에서는 가난풍을 황족 제후들과 외척들로부터 황권을 굳건히 지킨 여걸로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선왕의 유족까지 숨기며 황궁을 차지했던 권신 양준을 제거하며 등장했습니다. 또한 정적을 적절히 제거하며 사마춘 같은 바보 황제의 제위를 꽤 오래 지키게 해준 것도 정치적 감각 없이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기마다 인재 기용을 대단히 안정적으로 한 점도 놀라운 장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연암왕 사마량이나 위관 장화 등 명성과 식견을 두루 가진 정치가들을 적시에 기용하곤 했습니다. 제일 황당한 것은 대체로 아주 반듯한 인물 위주로 기용했단 점인데 더구나 장화는 가난풍의 아버지인 가춘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가난풍을 재평가하고자 하는 사람 중 일부는 조선 문정왕후의 경우처럼 여성이 권력을 가졌다는 자체를 몹시 싫어한 유학자 사관들이 행적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악녀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팔왕의 난을 보면 가난풍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엔 주동자인 황족들이 이미 너무 막장이었고 그나마 황족들이 가난풍을 두려워하여 감히 난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옹호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제 사마충은 가난풍이 곁에 없고부터는 폐위당했다가 복이 되었다가 하며 생명의 위협까지 겪게 됩니다. 가난풍의 일반적인 인식이 나라를 망친 추녀이다 보니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가난풍은 그야말로 혼돈파괴 망가였던 당시 10년 가까이 안정적인 시국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선제의 체제를 이어받은 것뿐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용모는 추녀였을지 몰라도 그 지성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반면 중국 3대 악녀인 여우, 칙천무후, 서태후의 버금가는 악녀로 최근에는 칙천무후를 대신해서 중국 3대 악녀의 가난풍이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칙천무후는 그래도 백성들은 살기 좋았다는 호평을 받는 데다 사후 다시 당나라로 돌아가 100년을 버텼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남성 역사가에 의한 피해자 소리도 듣습니다. 반면 가난풍은 진나라 사마씨 황족들을 숙청하면서 사망 후에 팔왕의 난을 부른 책임이 있고
파랑의 난 때문에 사실상 진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나라와 황실을 함께 결단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미소년 납치나 간통, 살해 같은 엽기적인 범죄 행위가 진서에 버젓이 남아있어 전형적으로 개인이 권력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정치 투쟁 과정도 철저히 숙청 위주라 막장이었으며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비범하고 총명한 사마씨 황족들을 마구 죽여댔습니다. 특히 황태자 사마휴를 살해한 것은 서진의 사직에게도 가난풍 자신에게도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자살행위였습니다. 자신에게 장성한 소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촉망받던 황태자였던 사마휘를 살해함으로써 명백한 반역을 저지른 데다 해제의 정식 후계자가 사라져버려 황족이라면 누구나 야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마휘는 가남풍에게 정치적으로 협력을 해야 할 관계였지 제거해야 할 존재가 아니었는데 살해 이후 역풍을 짐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남풍은 판단력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감각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으며 능력도 사람 죽이는 일에만 잘 썼고 머리도 남해 치는 데만 기막히게 잘 돌아가 측천노우나 서태후처럼 제도를 세우거나 국가를 주도적으로 이끌지도 못했습니다. 단기적인 안목만으로 이를 추구했으며 그마저도 권력 추구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는데 가난풍을 도와서 양준을 몰아낸 공신맹관은 사마륜이 가난풍을 제거할 때 방관하게 됩니다. 사마율과의 관계가 파탄났을 때쯤이면 가밀같은 어리고 멍청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공신들마저 다 비판자가 되어서 자기 편이 거의 남아있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가계는 조씨를 도와 후안을 망하게 했고 아버지 가충은 사마씨를 도와 위나라를 망하게 했으며 가난풍은 파랑의 난을 불러 서진을 망쳐 3대의 가씨는 세 나라를 망하게 한 삼가라고 불립니다. 가난풍은 제 가문의 영달에 눈이 멀어 천하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특히 쿠데타라는 선례를 만들어 군권이 있는 황족들이 대권을 누리도록 한 매우 나쁜 선례를 만든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쿠데타의 원인 그 자체였던 사람으로 패륜을 저질렀고 무능한 황제를 옹립했으며 황족을 마구 살해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라는 황제를 오줌 세례로 휘어잡아 중국 3대 악녀가 된 가난풍 이야기였습니다.